2017년 11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뒤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타이어 다수노동조합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전면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자 이 명령에 항의한 겁니다. 동료 노동자가 죽었는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는커녕 작업 중단 명령을 철회하라는 노동조합. 노조는 왜 이런 집회를 개최한 걸까? 사측에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우호적인 사원들하고 그 반장들하고 그냥 전직 대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했죠. 좀 주임이나 뭐 반장들한테 모집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가진 거죠.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 회사 자체의 노경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죠. 한국타이어 대표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위원장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각 현장팀마다 두세 명의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스트레이트는 노조 대의원 출신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투표용지였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이날은 대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제5선거구 대의원 후보 권모 씨, 찬성에 기표했습니다. 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었을까? 인증사진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표를 찍은 인증사진을 주임에게 보내고 반장들은 사전작업을 하죠. 자기가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인증사진을 찍어라 명령을 하죠. 사측이 미리 대의원 후보를 정해놓고 찬성표를 찍으라고 한 뒤 인증사진까지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수시로 조합원들의 동향을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씨가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압출 3004호기 박 섭외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도와주는 후배입니다. 야간에 8명 해장국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진행 상황은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는 회사 노무팀에게도 수시로 조합원들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비주 이 1노조 가입되었나? 이번 대의원 선거까지는 1노조 가입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중집 때 가입됐나요? 김 강 김 윤 김 이렇게 모임하나요? 무슨 모임인지 확인 부탁해요. 대외비. 예전 집행부가 참가하는 모임이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반장도 참가하는 것은 의외인데요. 회사는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대의원 후보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주임이 이제 공천에서 올 팀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이제 팀장은 또 노경팀에 얘기를 하고 노경팀은 문화기획팀에 얘기를 하고 문화기획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본사에 통보를 하는 거죠. 아, 그 본사에서 오케이 해야 예. 대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딴 사람 얘는 안 된다. 딴 사람을 시켜라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또 몰색을 하겠죠. 대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주임이 한 40명 정도 관리한다고. 근데 그 주임이나 반장이지. 그러면 대의원 선거에서 회사가 미는 대의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이거요. 직위 해제. 주임 보직 해임. 그 정도요. 그럼 무조건 그냥 회사에서 오는 후보자를 뽑아야 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표에도 개입했습니다. 찬성표를 찍게 하고 역시 인증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찍으라고 해가지고 주임이야. 팀장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안 하면 또 그때 뭐 주임하고 뭐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고 하니까 가게 되는 거는 들고도 떠나는 거였으니까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한 팀장이 소속 팀원과 통화한 녹음입니다. 임금 협상안에 찬성표를 찍으라고 요구합니다.
너 시상훈이 너 앞으로 30년 덜어내야 되잖아. 저 좋을 때는 또 더 많이 올리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내가 믿는다. 딴 생각 하지 말고 찬성해라 딱 찍는 거야. 하여튼 좀 도와줘. 직급이 있으니까 부담도 많이 됐고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긴장을 하는구나. 저 역시 긴장을 또 했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그런 투표에서 사용자가 위도한 대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들은 전형적인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온 전형적인 그런 지배 개입의 부당동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는 한국노총 소속 다수 노조 말고 민주노총 소속인 소수 노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소수 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소식지를 나눠줬을 뿐인데도 반장들이 뛰어나와 소리 지르며 막습니다. 인사팀장은 경비까지 동원해 강제로 조합원들을 끌어냅니다. 나가요 빨리. 안 나가면은 경비 동원해서 끌어내겠습니다. 부당도덕에 내가 처벌 받을 테니까 끌어내세요 빨리. 소수 노조에 가입하면 본사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본사에 있었는데 다 블랙리스트가 있으니까 인사팀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하면은 되게 불이익이나 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겨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전화해 괴롭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골에도 어머니, 저희 어르신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주둥자다, 얘 잘린다. 그러니 그 조심해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달 내내 울고불고 난리 치죠. 그 형은 형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래서 한 2년 동안 말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소수 노조에 가입하면 노골적으로 휴일 근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휴일 근무에서 배제되면 월급이 많게는 6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금속 가입을 하자마자 다음날 반장이 저한테 와서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주임이 너 이제 그 연장금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제가 애도 3명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젊은 애들 데리고 밥을 먹어도 왜 젊은 애들하고 밥을 먹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못 어울리게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막으면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측이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소수 노조를 차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 무슨 3, 40년 전 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거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지금도 조현범 사장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조현범 사장 지금은 지주회사의 사장입니다. 작년 6월까지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국타이어의 작업 환경이 저렇게 열악했던 이유가 다 있었군요. 노동 속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걸 막자고 지난주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그런데 이 한국타이어의 사건을 보면 그런 비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